언뜻 들어서 왜 웃긴 거지? 할 수가 있는 사연이거든요 이게. 예. 아 재밌네요. 오랜만에 나왔어요. 기억이 납니다. 저도 이게 제가 읽었던 사연이라 그런지 기억이 더 나고요. 아 8331 지금 저희 엄마 아빠 컬투쇼 보러 가셨어요. 맨날 컬투쇼 자주 들으시다가 당첨돼서 완전 신나서 가셨는데 잘 듣고 계신지 궁금하네요. 어? 8331님의 부모님 어디 계십니까? 아주 재밌게 보고 계십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두 분이 아주 재밌게 50원 100원도 아주 크게 외치시면서 잘 보고 계세요. 예, 아버지 안경 테 아주 패셔너블 하시네요. 네. 점점 넘어가는 예, 큰 길이 잘 구하셨네요. 머리가 좀 크신 편인데 그죠? 자, 5월에 대박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. 일요일 주간 베스트 코너 주장원에게는요, 5월 한 달간 고급 텐트를 드립니다. 이 캠핑을 가고 싶은데 텐트 없는 분들 많잖아요. 강변 북로로 가니까 완전 1.4, 1.4 해서 한 3km 가가지고 강변 북로로 주장원을 텐트를 드리고요. 수요일 사연지 주장원으로 선정되신 분은 5월 한 달간 쭉 타고 가다가 그 서울숲 가는 그 용비경과 거리 가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뭐 9만 원이면 9만 원 받고 또 드럼 세탁기를 받는 거예요. 그리고 월장원까지 급이 뽑혀서 올라가잖아요. 월장원이 되시면 UHD TV 혹은 양문형 냉장고를 드리고요. 풍선을 하나. 상품권에 드럼 세탁기에 양문형 냉장고 대박이죠.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3부는요 미친 제로 게임 오늘 슬리피 씨와 아빠 그래 재하 씨와 함께합니다. 자 오늘부터 오늘의 숫자를 미리 말씀드립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잘 생각하고 계시고 숫자에 맞는 질문을 미리 좀 생각하시라고 오늘부터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. 오늘의 숫자는 11입니다. 방청객 11명이 동시에 일어날 만한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. 집에 가서 저녁 해먹어. 네? 집에 가서 저녁 해먹는. 나는 그런 거 잘 안 해요. 저녁 나가서 사 먹고 그래요. 이용과 할인 카드 결제 및 블랙박스에서 블랙박스 치킨보다 맛있는